안녕하세요. 창업자를 위한 5분 특강 시즌 3번째 시간 김정래 세무사입니다. 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상법, 세법의 모든 것, 오늘 그 17번째 시간으로 보험 가입을 통한 절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복리후생 또는 사고 대비, 손해배상 등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CEO 플랜이라는 보험 상품을 활용해서 임원의 퇴직금 재원 마련이라든지 대표이사 사망 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어떤 그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법인이 되고 피보험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되고 수익자는 다시 법인으로 계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법인 그 계약의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그 법인세법상 어떻게 회계처리나 또 세무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권 해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가 되고 그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는 보험료의 경우에는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금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송금에 산입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이 만기 환급금이 있는지, 만기 환급금 금액이 얼마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만기 환급금 지급 시점이 언젠지에 따라서 보험료의 회계 처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그 대법원 판례에는 그 만기 환급금이 없는 정기 보장성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그 납입하는 보험료를 전액 송금 처리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 상품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이익잉여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거나 또는 그 비용이 부족하여 세금 부담이 높은 법인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장도 받고 그 비용 처리에 따른 세금 절세 효과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으므로 보험 상품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업자를 위한 5분 특강 그 17번째 시간 오늘은 보험 가입을 통한 보험 상품을 활용한 법인세 절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